국방 레이더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흔히 국립묘지 하면 엄숙함과 경건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국립서울현충원은 기존의 국립묘지관리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어를 되새기고 봄나들이 하기에도 제격인 국립서울현충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 봄. 벚꽃이 가득한 국립서울현충원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4월의 현충원을 소개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 국립서울현충원. 조선시대 후대 왕들이 선왕의 왕릉을 배양했듯 이제는 현충원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상징되던 현충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애국심과 국가관을 재고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판단했을 때 서울의 한 중심에서 가장 넓은 아주 쾌적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국립현충원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가관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1,000만 명이 현충원을 방문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2회 현충원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 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기 바쁜 어린이부터 도화지를 한 손에 꼭 쥐고 1등을 노리는 어린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현충원에 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좋고 그냥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왠지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요. 나무 벚꽃을 보니까요.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바람이 드니까 상쾌한 것 같아요. 현충원의 봄을 물씬 느끼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우리 친구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네요. 제16회를 맞이한 호국무늬의 백일장 열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호국 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저 줄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연예인 출신의 홍보지원병사 사인회군요. 오랜만에 이루어진 홍보지원병사와 팬의 만남. 역시 대단한 인기입니다. 현충문 앞에서는 현충원 의장대의 근무 교대식 시범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와, 진지하네요. 현충원은 이외에도 알짜배기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보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 분수대와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여 있는 연못, 현충지. 그리고 4월의 현충원 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수양 벚꽃길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요. 현충원이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말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른 여의도 같은 데보다 번잡하지도 않고 가족 단위로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는 물론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충원을 대표하는 수양 벚꽃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보니까 조용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좀 현충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들어올 때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변 친구들이 애들 오면 여기 너무 좋다고 오라고 막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현충원이 원래 되게 경건한 자리잖아요. 오늘 가족들 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오늘 여기 행사하는 거 보고 국군의 기운이나 힘, 우리나라의 힘뭐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한 주의 피로를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만발한 예쁜 꽃들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추모의 장소일 뿐 아니라 최고의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지금 바로 놀러 오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벚꽃 구경은 아이들의 웃음만큼이나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이 더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굿발레이더 365,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